지향 가치 농업을 선도해 나갈 핵심 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8년 3월 함양농업대학을 설립하여 학사 운영 일정과 학생 모집, 학칙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하여 학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0기 함양농업대학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우리 함양농업대학 신입 입학생 143명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사 일정을 성실히 따를 것이며 함양농업 선도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함양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3월 16일 학생 대표 이상헌. 네, 사진 촬영도 하겠습니다. 그럼 무슨 이름을 피고 이제 개너를 꽃이 봄의 향기를 흘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10기 함양농업대학 입학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계 우리 장목반 앞으로 이렇게 특히 이제 사과와 꽃감 그리고 특히 농업 마케팅을 신설해가지고 상계반의 143분의 입학생께서 오늘 입학 선서를 하셨습니다. 못하는 분들도 그곳에 가면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그분들로 볼 때는 정말 천당 같은 그런 농업 대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소득 올려서 국민 소득 3만 불씩을 데려가고 2020년 세계산업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함양군이 시골에서 가장 품격 있고 또 잘 살고 또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오늘 제10기 함양농업대학 입학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입학생 여러분들 앞으로 더 큰 발전과 성원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